접시나 갖다 드릴게요 그냥. 어 맛있겠다. 프랭크 버거. 치킨. 띠용. 햄버거. 치킨. 스퀴즈링. 어. 치킨 닭다리야 이거. 나 저기 저거 좀 주라. 장갑 두 개 드릴까요? 한 짝 한 짝. 프랭크 쉬림프 진짜 맛있어. 이게 어우 뜨끈뜨끈한 거 봐 버거. 내가 먹어본 모든 쉬림프 슈슈버거 뭐 롯데리아 새우버거 다 제끼더라고. 맛있어 맛있어. 아 빈티지 생로랑 제품이야. 7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어 근데 안 쓸게. 목걸이가 아니라 저거 뭐 목걸이 애초에 목걸이 자체로 나오는 완제품이면 내가 관심 있는데. 풀영상 저기는 녹화는 여기부터 해 라표야. 네 제가 끊을게. 프랭크 버거입니다. 프랭크 버거. 방금 걸려 있으니까 메뉴도 좀 적어 놓을게요. 어. 일단 여기 번이 너무 맛있고 그냥 맛있어. 대세는 프랭크야. 가격도 나쁘지 않아. 버거가 근데 좀 축축한 맛이 있어야지. 오징어링 맛있다 그래가지고. 맛있네. ASMR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우 되게 바삭하다. 먹자라리구만. 오징어랑
슈림프랑 와 왜 미국 미드나 영화 같은 데서 돼지 새끼들이 햄버거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콘플레이크 쳐놓고 이것저것 막 다 때려놓은지 알겠다. 존나 맛있네. 맛있다. 나 사이드로 원래 이런 거 안 먹는데 되게 맛있네. 넓적다리. 야. 어, 잠깐만. 내 췌장에 살려달라는데? 당뇨 걸리고 심리하는데?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췌장의 소리를 들었어. 너무 많이 먹었다. 맛이 없나 본데. 아침부터 너무 저기 하면 안 돼. 난 지금 아침이야. 그 자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메뉴들이라서 이 정도만 먹는 게 나. 그럼 나중에 또 먹고. 맛있어? 맛있지 않냐? 아니 니 거 왜 안 시켰냐? 여기 있어요, 내 거. 그래, 랄프 거 따로 시켰어. 먹고 안 보고 있었어요. 나 저기 야채를 좀 더 먹어야겠다. 저 방토 좀 더 줘라. 아니야. 주스 그 저 CCA 주스. 클렌징은요? 클렌징 말고 CCA만 줘 일단.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 한 컵만. 이거 그러니까 좀 약간 절제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먹고 나 이거를 다 먹으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췌장이 살려달라고 할 것 같아. 뭐 한 컵이요? 저 아몬드 브리즈. 아, 그 혈당 낮춰주는 젤리 좀 먹자. 아침부터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먹으면 큰일 나. 이건 저 CCA 주스. 먹방 되게 빨리 끝났네. 아, 죄송합니다. 아, 맛있긴 한데, 너무 저기 하면 안 돼. 사과, 당근, 그리고 캐러지, 양배추. 젤리. 이건 이제 아몬드 브리즈.
그럼 건강도 좀 챙겨야지. SNE 레드벌은 10개 감사합니다. SN님 평가 감사합니다. 이거 혈당 낮춰주는 젤리. 에사비 젤리. 비싸요. 아, 이제 좀 괜찮네. 저 다 먹었으면 아마 혈당 많이 올랐을 것 같아. 아, 자, 봐봐. 그러니까 뭐든지 뭐 이렇게 좀 뭘 먹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먼저 야채부터 먹어야 돼. 내가 아까 대기하면 틀어놓고 여러분들이랑 음악 들으면서 저기 그거부터 먹었거든? 샐러드부터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를 먹었잖아.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는 그만큼 혈당이 올라갈 거를 조금 낮춰줘. 그러고 이제 조금 폭력적으로 먹다가 아, 좀 내려놓자. 아, 여기까지. 우린 여기까지. 이 정도만. 그러니까 그 잘 절제를 하는 거야. 아, 막 정말 키스하고 막 허리 손으로 감싸고 막 궁뎅이 꽉 쥐고 막 이렇게 진짜 여기로 막 손 빡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막 뭔가 더 진행이 되려고 할 때 딱 멈추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건강에 좋은 것들 먹으면서 이제 딱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이 돼지 새끼들아. 마른 애들이 내 방송을 본다고? 구라 까고 있네. 여기다 100kg 넘어간 돼지들밖에 없잖아. 개소리하고 있어. 내가 봤던 모든 콧박이들은 다 100kg 넘어가는 돼지들이던데. 뒤에 빅맥 달고 다니던데. 맞쥬? 긁혔네, 다들. 여기 돼지들 만나보네. 내가 돼지라고 했어. 긁혔구나. 그러니까 내가 돼지라고 역공하니까 갑자기 채팅창이 갑자기 활발해지더라고. 깜짝 놀랐어. 제대로 못했어. 콧방해 중에 멸치는 랄프뿐이야. 그렇긴 하지. 랄프가 지금 47kg인가? 걸그룹이야, 걸그룹.
여자 박싱 언제 끝나요? 여자 박싱? 이제 시작하니까 한 12시쯤 끝날걸요? 아, holy fucking fucking shit. 우리는 버텨야 돼. 이 올림픽 대중들이 올림픽을 보고 우리 방송에 이제 유입될 수 있도록 올림픽 별로 관심 없는 우리들은 30분 정도를 더 버텨야 돼. 여자 박싱 한번 틀어보라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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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캐스터야? 야, 그거 저기도 바꿔야 돼. 카테고리도 바꿔야 되고 졸라 귀찮아. 싫어. 잠깐이라도 유입이 된다고. 아이, 싫어. 아유. 뭔 복싱을 보래. 아니 나도 각 잡고 중계하면은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스러워. 너무 소모스러워. 별풍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봐야지. 국가를 위해서 틀어라. 응, 싫어. 너나 봐, 올림픽. 이번에 내가 또 테무에서 한 10만원어치 옷을 또 구매를 했는데 리스트 보여줄게. 담배 한 대 피고. 태무는 신이야. 진짜로. 아니 근데 나는 신발은 졸라 비싼 것도 있어 집에. 막 140만원짜리 신발도 있고 막 그래. 120만원짜리 신발도 있고 명품들 좀 있어. 근데 신발은 나는 좀 비싼 거 해도 된다고 생각해. 신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소 한 20만원? 그러니까 나 무조건 거의 막 20만원 몇십만원짜리 하는 신발들이 많이 있는데 신발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엣지는 그런 데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명품으로 둘둘 두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엣지는 딱 그냥 신발이나 뭐 그런 데서 한번 쓱 주고 모자 같은 데 쓱 주고 나머지는 그냥 보세로다가 입는 거 괜찮지 않아? 시계는 내가 바이크를 타니까 안 샀어. 시계를 뭐 솔직히 나도 저 뭐야 뭐 오데마 피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브랜드. 리차드 밀까지는 좀 에바 같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대 그 정도 되는 시계 정도는 팔에다가 하나 딱 붙이고 뭐 저기 하기는 그렇지만 그 다닐 수 있겠지만은 이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계다 그러면은 약간 좀 부담, 그게 좀 부담이라기보다는 뭐 결혼 예물도 아니고 시계 매니아도 아니고 4천만 원을 시계에다 쓴다면 나는 1,500, 1,000 그리고 뭐 몇백만 원짜리 한 시계 3개 정도 살 것 같아. 다들 명품에 관심들이 많네.
그래, 롤렉스 이상은 좀 그치. 오늘 코옷 있습니다. 코옷 입고 옷을 입고 미스테리 있습니다. CCA 주스 효능이 이제 좀 독소 배출 그런 거야. 효과 있어. 똥 잘 싸고 좀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 먹으면 좋아. 내가 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왜 안 나오냐? 모바일로 주문해서 그런가? 아, 내 주문 여기 있네. 주문 아이디가 다 나오네. 봐봐, 이런 게 10,000원 정도야. 싸잖아, 엄청 싸잖아. 이런 거. 이런 거 몇 개 샀어. 아, 이거 테무에서 한 6,000원? 테무 그냥 뭐야, 여름 뭐 반팔 뭐 반바지 치면 엄청 많이 나와. 스투시 한 4개인가 있어, 티셔츠가. 긴팔 하나, 반팔 하나, 또 저 베트남 가서 산 거 짭 스투시 하나, 그리고 후드 하나. 그냥 남자 반팔티 치잖아. 그럼 막 계속 나와. 나 아까 샀던 것도 나오잖아, 여기 네 번째 거에. 아니, 어차피 대한민국 쇼핑몰에 있는 파는 그런 봇에 뭐 티셔츠 사도 프린팅이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옷 재질이 뭐 그렇게 막 차이가 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파는 것도 사실 다 거진 다 택갈인데, 택갈이 아니면은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아예 디자인이 같다고는 못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 티셔츠 하나 사도 있잖아. 이런 거 티셔츠 하나 사도 우리나라 보세 쇼핑몰에서 사면은 2만 얼마, 3만 얼마야.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사느니 재질이 같고 프린팅이 다 다를 뿐이지. 그 내가 아까 목걸이를 봤던 것도 보니까는 티셔츠 이렇게 모델들이 다 목걸이를 뭔가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저기다가 이제 하얀색 이렇게 큰 거 입고 위에다가 뭐 목걸이 하나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10개 되는 거예요. 게이라고? 네, 10개 됩니다. 왜 목걸이 하는 게 왜 게이야? 형이 그랬어요. 아, 네가 없으니까? 확인. 확인.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류 중에 바이크 복장이 제일 비싼 거밖에 없어. 바이크 자켓은 막 50만, 60만원, 막 40만원 막 이러거든. 바이크 장비가 제일 비싸, 내가 가지고 있는 입는 것 중에서는. 9월 달부터 탈 것 같아요, 바이크는. 8월 달은 그냥 푹 쉴 거예요. 예. 진짜 더위는 이제 시작인데. 사람 심리가 참 웃겨. 테무에서 사면은 어우 싸구려 입고 입는 거에 일도 투자 안 하고 어우 거지 같은 거 입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냥 같은 검은색 티셔츠인데 똑같아 그냥 재질도. 100% 면인데 여기에 뭐 스투시 있거나 여기에 뭐 그 뭐냐 그 X 그 뭐지 명품 티셔츠? 티셔츠 하나에 막 20만원, 40만원 하는 거? 오프화이트? 오프화이트? 뭐 그런 거. 우영미 맞아. 그런 거. 오늘 유독 덥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네. 안 되겠다. 에어컨 듀얼 코어로 돌려야겠다. 오늘은 에어컨 하나로 못 버티겠다. 두 개 듀얼 코어로 바로 돌려야겠다. 아니야, 제습으로 해놨는데도 뭔가 좀 그래.
뭐가 번진다는 거야? 캠 화면이? 캠 화질 나는 괜찮던데? 안방에 안방에 그 TV가 저 65인치짜리 TV가 있는데 그걸로 내 방송을 봐도 뭐 크게 이질감 없던데? 어. 화장 안 했어. 캠 화면이 뭐가 어쨌다는 거야? 난 괜찮은데. 가끔씩 캠 화면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 가끔씩. 아, 우리 두번만님께서 1000개를. 두번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고맙습니다. 1000개. 나이수. 생각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방송하고 월요일 화요일 쉬는데 근데 하이라이트 채널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 이 바이브랑 포맨 이 편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네. 조회수가 그런가 보다. 신용재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학생한테 물어보면 신용재 아냐고 그러면 모른대요. 신용재를 몰라? 몰라요. 불과 십몇 년 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억을 못하는구나. 세대 차이가 나버리는구만. 유튜브나 틱톡에서 유명한 가수를 해야 된다고? TV가 없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김범수 아저씨도 범수의 세계에서 탕후루로 조금 재미 좀 보더니 이제 MZ 음악회라 그래가지고 MZ 사이에서 유행하는 틱톡 좀 뭔가 이상한 노래들 그런 거 커버하고 그러시더라. 이번에 보니까는 야래 야래 못 말리나 아가씨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도 보컬적으로는 참 적인데,
시대가 변했어. MG 틱톡 릴스 쇼츠 유행 월드컵 한번 해야겠네. 아, 그런 것도 있어? 예. 오. 뭐 있잖아, 뭐 토카토카나 뭐 슬릭백이나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 인스타 안 하는 개찐따리들이라 그런 거라고. 하긴 근데 나도 인스타 안 해. 요새는 인스타랑 릴스, 인스타 릴스 그 다음에 틱톡으로, 인스타 릴스랑 틱톡이랑 이 두 플랫폼이 먼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쇼츠로 넘어온다. 그 일반인들이 저런 걸 찍는 거야? 일반인들이 그냥? 네. 그러니까 그 틱톡 같은 것도 피드가 있단 말이에요. 다 뜨잖아요. 인플루언서가 아닌데 일반인들이 막 하는 거야? 거예요, 돈을 줘? 아니요. 그냥 자기 PR 하는 거죠. 와, 이해할 수가 없네. 팔로워 늘리려고. 그 팔로워가 늘어나면은 그게 관심. 아니, 아니 뭐 공고 같은 것도 안 하고 금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움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관심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 인플루언서가 별거냐? 일반이 팔로워 많으면 그게 인플루언서지? 그 말이 맞네. 그럼 다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저런 챌린지를 찍는 거구나.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근데 관심 얻으려고 하는 걸 거예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야, 그래요. 아무튼 저 뭐 이제 코우 시작할 시간이 됐고요. 코우 이제 상금, 오늘의 상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누르고 시작할게요. 아, 그 전에 일단 오프닝 토크 때 이렇게 온 영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저 이번에 사격으로 진짜 유명해진 저 선수분이 외국에서도 뭐 일론 머스크도 엄청 멋있다고 하면서 올림픽 약간 명장면? 그런 느낌으로 저 영상 클립이 남는 것 같더라고. 저 어쨌건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주목받겠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꽤나 높은 순위권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 금메달 딴 거야? 은메달. 은메달. 그러니까 한국 두 명이 선수가 결승전 올라간 거예요. 아. 컵보잖아요. 아, 그럼 금은 딴 거야, 금은? 예. 네. 금메달은 좀 어린 친구가 땄어요. 야, 이 양궁이랑 사격은 우리나라를 이길 저기가 없구만. 우리나라 잘하는 이유가 뭘까? 왜 잘하지? 우리가 DNA 속에 약간 사격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DNA 속에 그게 있나 보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 서든 했었을 때 폐줌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내가 폐줌을 최초로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DNA 속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내가 총을 잘 쏘나? 쏘데스까? 쏘난다. 쏘깐나? 존나 맛있게 먹네 진짜. That's good. 프리즌 브레이크. Now. I'm sure you've heard the word rat. I don't like it. Snitch neither. Those sort of words aren't appropriate for what I need from you. What I need is a little information. Like when you're hanging out in Schofield. Just come back and tell me what you said. 아까 나 햄버거 먹고 있을 때 이 돈에가 나왔었어. I got an extra burger. Oh man, I'm full. What do you take, kiddo? 사라졌다. 당장에서 그 새끼 잡아. 오케이. 자, 이제 녹화 누르기 시작할게요.